과장 안녕하세요. 네. 저 이번에 건설기 전에 어태치먼트 신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저희 신제품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오일키 큐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기종명은 이제 이오키 14입니다. 네. 그 14톤급 장비에 장착해서 사용하는 장비인데 우선 이제 이 제품의 큰 특징은 이 장비를 사용하면서 고객이 내리지 않고 네, 자동으로 그 호수와 호수끼리 연결해주는 네, 그런 역할을 해주는 장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에 이제 어떤 장점이라고 하면 오일키의 장점이라고 하면 역시나 얼마나 그 오일키 이거 호수 그러니까 커플링과 커플링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주고 뉴가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주냐가 중점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제품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은 이 오일킥의 본체가 있고요. 이 마운트부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안쪽에 이 포트들이 그 호스의 어떤 유로 역할을 하는 장비입니다. 이거 보시면 메인 라인이 있고 이 안에는 이제 회전 라인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도 이거와 마찬가지로 또 연결되는 그 메인 라인, 회전 라인. 그래서 이 장비가 커플링이 되면서 그럼 두 개가 네. 합쳐지는 거라고 보면 네,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네, 그렇죠. 네네네. 두 개가 이제 합쳐지면 이제 유로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삭기에서 오는 유로를 이 어태치먼트 밑에 쪽으로, 그러니까 뭐 메인이면 메인, 회전이면 회전에 관련된 유로를 연결시켜서 공급을 해주는 거죠. 야. 유량을.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타사보다는 특징이 뭐냐면 지금 이제 이 오일키프 여기가 이제 접촉되는 부분들의 어떤 사용 중에 어떤 이물질이나 이런 걸 낄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이 커버 타입이 지금 적용되어 있어요. 위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커버가 들어가 있고 이 아래쪽에는 지금 아마 잘 안 보이시는데 이 아래도 커버가 들어가 있어요. 아, 저쪽 아래 부분? 네, 아래쪽에도. 아. 이 아래쪽에도. 네네네. 그래서 장착할 때는 이 커버들을 서로 밀고 들어가면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사용 안 할 때는 이게 빠지거든요. 그러면 이 커버가 닫히고 이 밑에 쪽에 이 안에 지금 보시면 진짜 안 보이시는데 밑에도 커버가 닫힙니다. 그래서 사용 안 할 때는 이제 먼지가 안 들어가게끔 이물질이 안 들어가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네. 그 되게 철저한 구조로 이루어졌는데요. 아, 네네. 그리고 신제품이다 보니까 아, 예, 그럼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타 제품들의 어떤 문제점이라고 보면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사용 중에, 그러니까 커플링이 결합이 되어 있는데 사용 중에 이게 밀린다던가 네네. 혹은 체결 중에 누유되는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네. 부분들이 그것도 저희가 최대한 보완하고자 예, 지금 저희가 이제 필드 테스트 중에 있는데 이 제품이 이제 그런 부분은 최대한 좀 없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좀 충분히 더 검증한 후에 이제 양산 판매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제품은 그 외양상으로도 거의 처음도 보는 제품 같은데요. 아, 요거는 이제 회전 틸트라고 해서 네. 기종명은 ETR14입니다. 역시나 이제 06급에 사용되는 제품이고요. 요거는 뭐 아마 시중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가요? 아, 완전히 처음 제품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회전 커플러로 시도하고 해서 이제 회전 틸트를 지금 하게 돼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요번에 첫 선을 보이는 게 역시나 이것도 양산 중인 줄 알아요. 지금 이제 필드 테스트 중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충분히 좀 검증을 한 다음에 양산을 하거든요. 예. 네. 아직 그래서, 점검 중에 있는 제품?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목표는 내년 한 중반기 정도에 네, 양산 판매할 목표를 좀 하고 있고요. 네, 네. 네.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테스트하고 고객의 의견을 들었고 최대한 반영해서 제품을 좀 내보낼 예정이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 아랫부분에 집게가 메인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회전 틸트에 이 기능도 많이 쓰긴 하지만 말 그대로 회전 커플러는 많이 쓰셔서 아실 거예요, 고객분들. 네. 근데 틸트는 회전은 이제 돌아가는 거 말고도 이 양쪽에 이제 틸트 실린더가 있어서 좀 더 이제 정밀한 작업을 할 수 있어요. 네. 회전뿐만 아니라 이 회전 각도에서 틸트가 되면 이 굴삭기가 움직이지 않고 네. 예, 그 부분들을 다 커버할 수 있거든요. 뭐 이제 버켓의 각도가 틀어져야 되는데 예전 제품은 다 그래요. 뭐가 예전 제품이 그렇냐면은 일반 커플러들 같은 경우는 굴삭기 자세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시간이나 이런 게 많이 걸리는데 이게 이제 회전 틸트 같은 경우는 기존의 회전만 되던 거에 틸트까지 더해져서 예, 거의 뭐 더 발전을 한 거네요. 예, 거의 굴삭기 자세가 변경되지 않고 작업할 수 있게끔 거기에 이제 그랩이 예, 역할을 또 하는 게 뭐냐면 작업 도중에 어떤 물건을 또 찍어서 옮겨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랩이 없는 것들은
또 어태치먼트, 그러니까 그랩 어태치먼트를 달아서 또 하거든요. 네. 그럴 때는 또 자세를 바꿔야 돼요. 그걸 또 차야 되고. 네, 그 간단한 것들은 이렇게 칫대를 이용해서 옮길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작업의 편의성이 확률도 높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딱 보기에도 개발팀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겠다는 제품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죠. 좀 신중하게 네네. 좀 많이 했죠. 타사들 것도 많이 좀 보고 네. 어떤 그 문제점이나 이런 것도 많이 좀 듣고 최대한 좀 반영할 수 있게끔 해서 좀 적용이 돼서 나왔고요. 또 역시나 이번에 우리가 이제 필 테스트를 하면서 또 추가되는 네, 내용들이 있어요. 저희 전시 네. 오픈하고 나서 고객분들께서 가장 붐볐던 곳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관심이 많으시죠. 네. 네. 점점 더 고객분들께서는 이제 편한 사항들 많이 추가하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제품에 좀 관심이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